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왕언니. 예. 뭘 따세요? 요 우수를 아마 요 저기 저 비었죠? 네, 비었나 봐요. 태권 성지 옆인데. 자, 이게 우슬이 다 벼가지고 새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여러분 지금 요거 뜯으셔도 돼요. 지금 딱 요거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뿌리까지 뽑으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 정도로. 그래서 요걸로 차를 그냥 전체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를 써도 되고 요거체 써도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하시지 말고 위에만 나물로 쓰세요. 요렇게. 언니 이거 좀 잘라보세요. 이거. 한번. 위에를. 예,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야산 밑에요. 네, 야산 밑에는 지금 나물들이 요게 우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딱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먹기 좋아요. 지금 다 우슬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슬이 꽉꽉 들어섰고 조금 큰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도 먹을만해요, 여러분. 요 정도도 먹을만해요. 요 정도도 연해요. 보세요, 뚝뚝 끊어지죠. 여보세요. 이렇게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새 무릎치기라고도 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이런데 굉장히 관절팔팔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나물로 지금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우슬을 계속 비면 마감을 안 쳐요. 근데 안 빈 우슬은 마감을 쳐요, 여러분. 비지 않은 우슬은 마감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싹 빈 것들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우슬을 전부 다 이렇게 쓰면은 요걸 딱딱 끓으면 이렇게 아주 어린 숲이 어린 게 요게 뭐 요것도 줄기도 딱딱 아주 어린 게 딱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우슬 요즘 나가시면 아마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벼놓은 데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우슬을 보면 한 번씩 벼놓으세요. 그러면 아 나만 아는 곳에 가서 우슬을 벼놓으면 이렇게 우슬을 또 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8월 말인데 이 우슬을 이렇게 여린 거를 딴다는 거는 신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다 따서 드실 수 있어요. 자, 많이 따서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왕언니가도 지금 계속 따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우슬이. 네, 저도 이제 우슬 따야겠어요. 여보세요, 연한 거. 이렇게 똑똑똑 따면 잎사귀만 이렇게. 낫으로 비워도 되고요. 지금 저는 낫을 갖고 왔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낫으로 비지는 않고 손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낫으로 쑥쑥 빌 거예요. 낫으로 비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우슬이 이렇게 요만하게. 아셨죠? 자, 관절에는 우슬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어린 거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뽑아서 그냥 쓰셔도 돼요. 그 뽑아서 한꺼번에 차로 다 쓰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슬 이런 거 이렇게 새로 나온 우슬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꼭 채취하셔서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